11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 11절 바람처럼 사라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너의 힘이 되신단다. 친구들 안녕! 하나님과 만나 속닥속닥 이야기 나누는 큐티 팡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콩닥콩닥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왔나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힘차게 큐티팡팡 외치며 시작해볼까요? 다함께 큐티팡팡!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예쁘게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총 세 번을 읽을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전도사님이,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는 전도사님, 부모님, 또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아요.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아요.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 아멘. 말씀 쫑긋. 나쁜 사람들이 하느님은 없어! 하며 우상에게 절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하며 잘난 척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죄가 가득한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나쁜 사람들을 지켜봐야만 하나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힘에 믿는 사람들은 바람처럼 사라질 거야. 나쁜 사람들은 흩어져 사라지는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했어요. 규칙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고 때리는 등 나쁜 일을 자꾸만 저질렀어요. 이렇게 나쁜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부자고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건강하고 하느님마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재산과 힘을 자랑했고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언제까지 나쁜 사람들을 지켜만 봐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람처럼 사라질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돈과 힘과 지식을 자랑하며 사는 삶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건강한 것도 힘이 센 것도 부자인 것도 똑똑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휙 사라지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 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힘이 세고 똑똑하고 키가 크다고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그 사람들과 같지 않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진짜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와, 너무나 멋진 일이죠.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안디옥 유치부가 되기로 해요. 말씀 퀴즈! 자기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람처럼 휙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요. 가족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잘난 척했던 경험을 나눠보고 앞으로는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해요. 우리 다 함께 큐티 책에 나와 있는 글씨를 따라 써보며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흐린 부분의 글씨를 따라 써보세요.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요. 모두 글씨를 다 썼나요?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요. 전도사님을 따라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 힘을 자랑하지 않고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가족의 기도를 적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보세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에게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큐티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말씀풍당에 나오는 재미난 활동도 해보기로 해요. 자,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에도 콩닥콩닥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준비해서 함께 큐티하도록 해요. 그럼 다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큐티팡팡 힘차게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큐티